구운 김은 식사할 때 무조건 드셔야 합니다. 치매와 당뇨를 싹다 잡아줍니다. 바다의 불로초, 해조류의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 이런 몸에 좋은 김도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대로 알고 드실 때 건강을 지키는 보약이 될수 있는 것이지요. 식탁 위에 빼놓을 수 없는 반찬인 김의 효능 5가지와 김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분들, 그리고 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과 김을 굽는 방법, 좋은 김을 고르는 방법까지 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 해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입맛도 없고 마땅한 반찬도 없을 때김 하나만 있어도 밥한 그릇 뚝딱 해치울 수 있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딸도 김 하나만 있어도 반찬 투정 안 한답니다. 이렇게 밥 반찬으로도 최고지만 요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문화에 열광을 하며 우리나라 음식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특히 바로 이 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냉동 김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면서 김에 대한 인기도 높아져 과자처럼 간식으로 김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김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좋다는 것입니다. 김에는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비타민 B1과 비타민 B2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들이 뇌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신경전달물질을 생성하는데 도움을 주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를 계속해서 활성화시켜줍니다. 또한 미네랄 성분들이 풍부하여 뇌기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에는 포피란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포피란은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떨어뜨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 내의 혈전 생성을 막아주고 동맥경화도 예방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함으로써 뇌에도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김에 함유되어 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알긴산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국립부경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긴산은 혈관 내의 중금속과 노폐물을 흡착하여 제거하고 혈액 속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을 억제하여 피를 맑게 하고 성인병 예방에 놀라운 기능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의 효능으로 뇌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노폐물을 빨리빨리 배출할 수 있게 되어 머리도 맑아지고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김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계란에는 비타민 B12와 콜린이란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뇌신경을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콜린은 뇌의 신경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의 주성분인데 아세틸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로 뇌세포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바로 이 콜린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기억력, 학습 능력, 그리고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김은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 C를 보충해주고 계란은 김에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충해줘 서로가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계란과 김이 만나면 정말 뇌 기능에 필요한 보약이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김의 두 번째 효능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의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김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은 소고기보다 많은데요. 소고기가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소고기 100g당 단백질의 함량은 20g이고요. 김 100g당 단백질의 함량은 36g입니다. 소고기보다 김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마른 김 5장에는 계란 1개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에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이 둘을 함께 먹을 때 더욱 흡수가 잘 되어 건강에 좋은데요. 김과 계란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김 계란말이는 많이들 해 드시잖아요. 반찬으로 만들어 먹기 편하고 맛도 좋아 많이 드시는데요. 그것 말고 계란 김전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김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한쪽에 놓아줍니다. 적당한 용기에 계란을 깨주시고요. 소금 한 꼬집으로 약간 간을 해줍니다. 다음에 계란을 풀어줍니다. 이제 김을 두 장씩 포개어 계란물을 앞뒤로 잘 묻혀준 다음 기름을 두른 팬에 부쳐주면 됩니다. 정말 쉽죠?
이렇게 김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밥상 위의 보약이 된답니다. 세 번째 김의 효능은 항암작용입니다. 김이 암까지 예방한다고? 네, 맞습니다. 몸 안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여 노화시킬 뿐 아니라 암세포로 변이시켜 암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김에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은 당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당근보다 김에 이 베타카로틴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근 100g에는 5516mg이 함유되어 있고 김 100g에는 무려 22500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근보다 4배 정도 많은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지요. 놀랍지요? 오늘 놀랄 일이 많은 것 같네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의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요. 비타민 A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네, 생각하고 계신 건 맞습니다. 바로 눈이지요. 비타민 A는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김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단백질이 비타민 A와 만나면 로돕신이라는 성분이 생성되는데요. 이 로돕신이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당근이 눈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드시는데 당근보다도 김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김의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김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슘 하면 떠오는 식품이 있지요. 바로 우유인데요. 우유 100g에는 칼슘이 110mg 함유되어 있고 김 100g에는 칼슘이 490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김에는 우유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분들이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아 힘든 경우가 많으신데요. 저희 어머니도 골밀도가 낮아져 병원에서 처방받아 약을 드시더라고요. 주변에도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고 계신 분들 중에 골다공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족한 영양소가 바로 칼슘이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점점 골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발병하게 되는 것인데요. 김에 함유된 칼슘은 특히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어 정말 좋답니다. 우유보다 4배나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는 김을 평소에 충분히 드신다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을 드실 때에도 먹는 방법을 알고 드시는 게 좋겠지요. 김의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김을 구울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기름을 김에 바르고 불에 구워 드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마른 김을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달궈진 팬에 앞뒤로 5초씩 살짝 구운 다음에 들기름을 발라 드시면 됩니다. 김에 열을 가하게 되면 김에 함유된 영양소들의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들기름을 굽기 전에 바르지 않고 구운 후에 바르는 이유는 들기름이 열에 약해 들기름을 바른 채로 굽게 되면 들기름이 산패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을 가하지 않은 들기름을 바르면 들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이 또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어 더욱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김의 효능은 당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B12가 결핍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김에 바로 이 비타민 B1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당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2017년 한국식품과학회지에 실려있는 연구에서 당뇨 환자들이 김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김에 함유된 비타민 B12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2가 결핍되기 쉬운데요. 그 이유로는 비타민 B12는 고기에 보통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당뇨 환자의 식단은 채식인 경우가 많아 비타민 B12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뇨 환자에게 처방되는 메트포르민 계열의 약물이 비타민 B12의 흡수를 방해해 비타민 B12가 결핍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당뇨 환자들은 고혈당으로 인해 신경이 많이 손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손발끝이 저리거나 통증이 오는 신경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고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비타민 B12가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2의 섭취를 신경 써서 해주는 것이 좋지만
말씀드린 대로 육류 식단은 또 당뇨 환자의 식단에 잘 들어가 있지 않지요. 그래서 비타민 B12가 풍부한 김을 섭취하는 것이 당뇨 환자에게 정말 좋은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비타민 B12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4마이크로그램인데요. 이는 자르지 않은 김 한 장만 섭취해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식하실 때 김을 꼭 드셔야겠지요.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조미김은 기름에 구워지고 그 기름이 산패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알려드린 대로 마른 김을 기름을 바르지 않고 달궈진 팬에 살짝 구워 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많이 드시고 계신데 잘못 드시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별히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을 섭취하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하나인데요. 갑상선은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입니다.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사율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갑상선에서 T3, T4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을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데요.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증,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 중에 요오드가 있는데요. 김에 이 요오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체중이 늘어나고 탈모가 생길 수 있으며 만성 피로에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요오드, 김에 풍부하니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맞는 말씀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들이 김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김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되어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에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어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염을 유발하며 심해지면 갑상선암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요오드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김을 조금만 드셔도 요오드의 수치가 금방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김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김을 드실 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마늘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강력한 항암식품이 마늘이잖아요. 마늘에는 셀레늄이란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셀레늄은 다량의 요오드로 인해 발생되는 활성산소로부터 갑상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도와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드시면 호르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김에 함유된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드렸는데 바로 이 마늘과 함께 드시면 이 효능이 배가 되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어 혈관 건강에 최고인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김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요. 좋은 김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좋은 김은 검붉은 색을 띠며 살짝 반짝이는 윤기가 있고 냄새 없이 담백한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웠을 때 녹색빛이 선명하게 나타나며 물에 불렸을 때는 잘 녹고 김을 담궜던 물이 맑을수록 좋은 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일과는 달리 상온에서 보다 냉동일 때 건강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과일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들어갈 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최근 10년간 소비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일이기도 한데요. 특히 50대 이상에서 급속도로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섭취량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블루베리가 먹기에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냉동 블루베리의 판매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씻지 않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누구는 그냥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씻어서 먹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과 블루베리의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블루베리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냉동 블루베리 씻어야 되느냐? 그냥 먹어도 되느냐?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씻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셨다면 식품의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 유형에 과체가공품이라고 적혀있다면 씻어서 냉동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식품의 유형에 농산물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이것은 씻지 않고 냉동되어 유통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식품의 유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있는데요. 이런 제품도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지요. 2022년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냉동과일 블루베리, 망고, 딸기 등의 제품을 선정하여 안정성 평가를 했는데요. 과, 체가공품 같은 세척과일 제품에서 미생물,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의 검사에서 규격 기준에는 적합하긴 했지만 미생물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면 냉동 블루베리 제품도 이미 씻어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번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블루베리를 씻는 방법은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씻어주면 되는데요. 깨끗이 씻는다고 블루베리를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흐르는 물에서도 오래 씻으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영산소가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잔류농약 또한 수용성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씻어도 충분하니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됩니다. 블루베리는 특별히 생과일보다 냉동 블루베리가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높아집니다. 시드니의 뉴사우스웨일즈 대학의 연구진이 블루베리를 건조, 냉장,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블루베리 1g당 생과일 때 7.2mg이었는데 냉장 보관 2주 지났을 때 5.7mg으로 줄었고 건조했을 때는 4.3mg으로 더욱 줄었습니다. 그런데 냉동 한 달 후에는 8.1mg으로 생과일 때보다 늘어났고 냉동 후 세 달이 지나자 7.9mg으로 소폭 줄었지만 역시 생과일 때보다는 많은 함량이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많은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른 채소나 과일은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의 함량이 어떻게 될까요? 영양소에 따라 보존력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는데요. 딸기의 한 종류인 라즈베리는 폴리페놀이 핵심 영양소인데요. 생과일 때보다 냉동일 때 킬로그램당 폴리페놀의 함량이 100mg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근의 경우에는 핵심 영양소가 베타카로틴인데요. 냉동 보관했을 때 3개월이 지나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냉동 채소, 냉동 과일은 핵심 영양 성분에 따라 함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셔서 보관할 때에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판매되는 냉동 블루베리는 대량으로 포장되어 있는데요. 한 번에 드실 수 없는 양이지요. 냉동 블루베리는 해동해서 드시게 되면 녹으면서 안토시아닌까지 함께 녹아나오기 때문에 냉동실에서 꺼내어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해동이 되었다면 다시 냉동하시면 안 됩니다. 해동이 되면서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되며 그 상태로 냉동을 하면 미생물까지 함께 냉동이 되고 그것을 드시게 되면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블루베리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베리의 핵심 영양소인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식물에 많이 함유된 청자색을 띠는 성분인데요. 블루베리의 색깔이 짙은 보라색을 띠는 것이 바로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의 과일별 함량에서는 블루베리가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토시아닌의 가장 큰 효능은 눈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로돕신의 제압성을 촉진하여 시력을 보호하고 백내장, 안구건조증, 망막염 등의 눈 질환을 예방합니다. 눈의 피로와 노화를 방지하며 초기 근시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주는데 뇌세포의 노화까지 예방을 합니다. 폴리페놀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뇌기능도 향상시키며 뇌의 해마를 자극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테로스틸벤 성분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하여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기억력,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안토시아닌은 피부 미용에도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피부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제거하고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여드름 피부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어 주름을 예방하고 피부톤을 밝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장내의 노폐물을 흡착하고 배출시켜 피부 트러블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도 많이 줄어들게 되어 탈모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데요. 블루베리는 탈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튼튼한 모발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모낭세포를 자극해주고 두피세포의 노화를 예방하여 탈모를 예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블루베리에 함유된 비타민C는 머리카락 조직 형성이 필수적인 성분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모발을 강화하고 두피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머리카락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머리카락 손상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되어 탈모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당뇨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데요. 블루베리는 혈당 수치를 낮추어주고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신진대사의 과정을 촉진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미국의 당뇨병 협회는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며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하루에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이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칼륨, 비타민 B6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 성분들은 체내 콜레스테롤과 혈액의 지방을 감소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심장마비나 협심증을 일으키는 죽상동맥 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호모시스테인이 체내에 과다하게 축적되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생성하여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블루베리의 풍부한 엽산과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의 축적을 방지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많이 드시는데 블루베리 잎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블루베리 잎이 열매의 항산화 효능보다 뛰어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블루베리 잎은 열매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또한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겐산의 함량도 높아 열매보다 항산화 효과가 20에서 3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블루베리 잎은 차로 우려서 드시면 되는데요. 물 1리터에 잎 4g을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에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블루베리가 새콤 달콤한 맛이 난다면 블루베리 잎차는 구수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우유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보통 냉동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많이 드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블루베리의 영양소가 파괴된답니다. 국제의학 바이오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 단백질의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만나면 킬레이트화 되는데요. 이것은 둘이 결합하여 덩어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된 물질은 불용성 침전물로서 체내에서 녹거나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내에 머물며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자주 섭취하시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 위장에 염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치명적일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하여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 것은 좋은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시면 입술이 붓거나 간지러운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과 설사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블루베리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에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이미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잉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서 블루베리가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잉 섭취할 경우에 저혈당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를 갈아서 만든 주스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블루베리의 성분을 농축된 형태로 드실 때는 부작용이 더 잘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록색의 상큼한 아오리 사과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빨갛게 익은 새콤달콤한 사과를 좋아하시나요? 매일 사과 하나를 먹으면 병원에 안 가도 될 정도로 우리 몸에 보약이 된다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사과와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독이 되어 암과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반대로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과의 효능과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 되는지, 그리고 사과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과 사과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궁합이 딱 맞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과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들어보셨지요? 사과는 그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사과는 꼭 아침에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사과에는 상콤한 맛이 나지요? 바로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상콤한 신맛이 나는 것인데요. 이 유기산은 우리 몸에 이로운 점도 있지만 평소에 속쓰림이 자주 있거나 위염, 식도염이 있는 분이 아침 공복에 사과를 먹게 되면 위의 점막에 심한 자극을 줄 수 있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사과는 몸을 차갑게 하는 과일이라서 몸이 찬 분들은 사과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이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가 소화가 되지 않고 설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에 아랫배가 차거나 손발이 차고 생리기간 중에 있는 여성분들도 사과를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사과를 드실 때에는 아침 공복보다는 아침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고요. 사과를 보통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드시잖아요. 냉장고에서 꺼낸 사과를 바로 드시기보다는 미리 꺼내 사과의 온도를 실온으로 맞춰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사과를 익혀 드셔도 되는데요. 팬에 구워 드셔도 되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익혀 드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먹는 사과가 보약이라고 했을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사과를 아침에 공복에 드시면 더욱 좋은데요. 왜냐하면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장내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사과를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에서 사과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 퀘르세틴, 에피카테킨 같은 폴리페놀 성분이 사과 과육보다 껍질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껍질을 버리고 먹게 되면 사과에 좋은 영양소는 극히 일부만 먹게 되는 거예요. 사과에는 펙틴 말고도 정말 많은 영양소가 있는데요. 사과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장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요즘 프리바이오틱스 영양제를 많이 사드시고 계시죠? 사과가 바로 천연 프리바이오틱스로서 장내 환경을 유익균이 많아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장내에 좋은 균이 많이 생기게 되면 장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단맛, 자극적인 맛이 강한 가공식품에 대한 식욕도 줄어들고 건강한 식품을 먹고 싶은 욕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들고 다이어트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과를 먹게 되면 소화되는 과정에서 뷰티르산 같은 단쇠 지방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지방산이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줘 장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장벽이 손상이 되면 손상된 곳에 독소들이 침투하게 되고 이 증상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피부에 염증이 발생되고 아토피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사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을 예방해 피부도 탄력 있고 밝아지게 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지요. 사과의 풍부한 펙틴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장내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고 결국 대장암의 발병률도 줄어들게 됩니다. 사과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뇌졸중, 고혈압, 심근경색 등의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혈관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혈전이 생겨 혈액순환을 방해하기도 하고 혈관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루틴이란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데요. 이 루틴이 사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사과에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혈관 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은 수분을 흡수하는데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이 배출되지 않아 혈압이 상승하며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사과를 섭취하여 칼륨을 공급해주면 고혈압을 방지하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지요. 또한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심장박동을 안정시키고 심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활성산소가 혈관을 손상시킨다고 했잖아요. 사과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갈변된 사과를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 먹고 남으면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했다가 나중에 드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때 단면이 갈색으로 변하는데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 산패되어 갈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산패된 사과를 드시게 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갈변된 사과는 잘라내고 드시길 바랍니다. 사과는 혈당을 조절해 당뇨를 예방하고 당뇨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과당이 혈당을 올려 안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과는 오히려 혈당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사과를 드셔야 합니다. 식사하기 30분 전에 사과를 드신 후에 식사를 하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과의 단맛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사과를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데요. 사과에는 단맛도 있지만 혈당을 올리는 GI 지수가 36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과일입니다. 실제로 대학 연구팀에서 실험한 것을 발표했는데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쌀밥만 먹은 경우와 쌀밥을 먹기 30분 전에 사과를 먹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쌀밥을 먹기 30분 전에 사과를 먹은 경우가 쌀밥만 먹었을 경우보다 혈당이 50% 정도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도 이제 안심하시고 식사 후에 드시지 말고 반드시 식사 30분 전에 꼭 사과를 드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과를 갈아서 사과 주스로 드시게 되면 흡수가 빨라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사과를 껍질째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사과는 기관지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사과에는 퀘르세틴이란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호흡기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관지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도와줍니다. 천식이 있거나 기관지가 약한 분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이 많이 나고 목에 가래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호흡기가 부드러워져 불편함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 매주 4개에서 5개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가 매주 1개 이하의 사과를 먹는 가정의 자녀보다 천식에 걸릴 확률이 50% 정도 낮았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과가 그만큼 천식과 호흡기 건강에 좋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사과도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우유, 요거트, 치즈 등의 유제품입니다. 요즘 샐러드를 많이 드시면서 샐러드에 사과도 넣고 드레싱으로 요거트와 치즈를 부어서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사과의 비타민C가 우유의 부족한 영양성분을 보충해 주어 좋은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이런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소화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분들이나 위염, 식도염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데요. 영상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유제품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더욱 증상이 악화됩니다. 그 이유는 사과의 유기산과 우유의 카제인 성분이 만나게 되면
엉기는 현상이 일어나 덩어리가 되고 위속에 들어가면 위산과 만나 더 큰 덩어리가 되어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만성 소화불량과 대장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대장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장이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행복감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과씨입니다. 사과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 씨까지 갈아서 함께 드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사과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미그달린이 소화효소와 만나게 되면 시아나수소로 분해가 됩니다. 시아나수소는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강한데요. 섭취하게 되면 두통, 어지러움,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박동에도 영향을 주며 호흡곤란, 혼수상태 등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은 사과 한 개에 들어있는 씨의 양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독성에 약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과는 유독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과일인데요. 흠집이 있거나 색상이 좋지 않으면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윤기가 있거나 색상이 짙은 사과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유동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서 코팅 처리한 사과일 수 있는데요. 이 유동파라핀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엔 이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혹시나 사과가 너무 윤기가 흐르거나 약간의 끈적임이 있다면 드시기 전에 깨끗하게 세척하고 드시거나 껍질 벗기고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비트와 당근입니다. 건강음료로 유명한 ABC 주스를 아시나요? 바로 사과, 비트, 당근 세 가지를 갈아서 만든 주스입니다. 사과, 비트, 당근을 함께 드시게 되면 영양소의 흡수율이 증가하고 서로의 영양소를 보완해 주어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탁월합니다. 그리고 사과, 당근, 비트 모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며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 고구마도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항암작용과 함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고구마를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에 함유된 펙틴이 아마이드의 이상 발효를 억제하여 가스가 차는 증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또한 사과의 효능 중 하나인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도와 효능이 극대화가 되어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궁합이 된답니다. 요즘 과일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비싼데요. 비싸 보이던 샤인머스켓이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달콤 상콤한 포도 다들 좋아하시죠? 저도 포도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포도가 심장질환에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도주를 매일 한 잔 마시면 심장질환에 좋다는 얘기도 있죠. 하지만 포도주는 절대 건강을 위해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에 좋은 성분도 물론 있지만 바로 알코올 때문입니다. 발암물질인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좋은 성분의 효과를 볼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포도의 어떤 성분이 건강에 그렇게 좋을까요? 바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포도의 과육, 씨, 껍질 중 어디에 레스베라트롤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포도송이 가지입니다. 엥? 가지? 그냥 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먹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먹는 방법은 잠시 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포도송이 100g 기준으로 레스베라트롤 함량을 분석해보니 과육에는 1mg 정도, 껍질에는 2.9mg, 포도씨에는 3.9mg이 함유되어 있었고 포도송이 가지에는 무려 52mg이나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이 과육보다
포도송이 가지에 무려 50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씨와 껍질은 그렇다 쳐도 포도송이 가지에 이렇게나 많이 있다니 지금까지 그냥 버렸는데 너무 아쉽죠? 앞으론 절대 버리지 말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포도의 어떤 성분이 몸에 어떻게 좋은지와 포도송이 가지의 레스베라트롤 성분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지 그리고 포도 세척은 어떻게 해야 농약으로부터 안전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몸에 좋은 포도 하나도 버리지 말고 우리 몸에 흡수해 보자고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포도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과일 중 하나인 포도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 안토시아닌, 플라보놀, 페놀산, 스틸벤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포도는 항산화, 항염증, 장내 미생물 조절, 항암 및 심장 보호 효과와 같은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의 주요 원인인데요. 포도의 생리활성 화합물은 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의 가장 두드러진 위험 요소 중 하나인데요. 포도는 혈압을 낮추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장 제형성을 개선하여 심혈관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포도는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레스베라트롤 외에도 카테킨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이런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포도는 보약에 속하는데요. 기와 혀를 보강해주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몸이 허할 때 병원에서 맞는 수액에 포도당을 첨가하기도 하는데요. 이 포도당이 포도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만큼 포도는 몸의 에너지를 보충하는데 탁월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포도에는 이런 에너지원인 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분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성분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작용을 하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레스베라트롤입니다. 그래서 이 레스베라트롤을 섭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포도의 효능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항암작용입니다. 포도는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는데요. 몸 안에서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단계는 간단하게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개시, 두 번째는 촉진, 세 번째는 진행입니다.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이 바로 이 세 가지 단계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여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암세포에도 스스로 사멸하게 하는 작용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췌장암, 감상전 암, 간암 유방암, 위암 등의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포도 과육만을 먹어서는 안 되고요. 포도씨, 껍질, 그리고 가장 많은 성분이 들어있는 포도송이 가지를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도송이 가지를 어떻게 섭취하면 될까요? 바로 포도송이 가지를 차로 만들어 마시면 됩니다. 포도송이 가지 차 만드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포도 알맹이만 빼먹고 버려졌던 포도송이 가지. 오늘부터 절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포도를 다 먹고 남은 포도송이 가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냄비에 물 1리터와 포도송이 가지를 넣고 끓여줍니다.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주시고요. 물이 반 정도 줄어들 때까지 끓여주면 됩니다. 정말 쉽죠? 포도송이 가지차를 끓일 때 먹다 남은 포도알과 포도씨도 넣어 함께 끓여줘도 됩니다. 이렇게 끓인 포도송이 가지차는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포도향이 향긋하게 올라와 맛도 너무 좋습니다.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요. 냉장고에 넣고 차갑게 드셔도 됩니다. 포도를 씻을 때 농약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농약 걱정 없이 깨끗하게 씻는 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농약 걱정 때문에 식초물이나 밀가루 같은 것을 함께 사용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식약처에서 세척 방법별로 농약 제거율을 측정한 결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물에 5분간 담궜다가 흐르는 물에 세척하는 것인데요. 이렇게만 해도 잔류 농약의 83%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더욱 깨끗하게 씻으시려면 베이킹 소다를 뿌리고 물에 담가 두었다가 충분히 흔들어 준 후에 흐르는 물에 씻어 주면 됩니다. 베이킹 소다는 알칼리성인데요. 산성의 농약을 중화시켜 주기도 하고요. 지용성 농약 또한 베이킹 소다의 입자가 흡착하여
제거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포도 아래 하얗게 묻어있는 건 농약이 아닙니다. 이걸 또 농약으로 생각해서 씻을 때 이 하얀 성분까지 씻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성분은 농약이 아니라 포도에서 나오는 과분입니다. 이 포도 과분은 껍질의 일부인데요. 포도의 과육이 만들어지고 표면에 생기기 시작하여 수확할 때까지 계속 생기는데요. 이 포도 과분은 포도 표면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먼지나 이물질이 붙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정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분이 잘 발달한 포도에는 이물질, 병원균 등이 없는 것이지요. 앞으로 포도를 구매하실 때 이 포도 과분이 많은 포도를 선택하셔야겠지요. 과분이 없는 깨끗해 보이는 포도가 오히려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세척할 때 과분까지 힘들게 씻지 말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도송이가 빽빽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씻을 때 포도알을 하나씩 떼어내어 씻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과육이 노출되어 세척 시에 영양분이 손실될 수도 있고 이물질에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통째로 물에 담가 씻으시거나 포도송이 가지 중간중간 잘라서 씻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과육만 많이 드시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포도에는 당이 높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어 혈당 관리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적당량을 드셔야 하는데요. 권장량은 하루에 100g 정도입니다. 작은 포도알 기준 20개 정도 되니 혈당 조절을 해야 하는 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장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채소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를 이용한 위장약이 만들어지는 만큼 위장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위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몸에 좋은 효능이 있는 풍부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배추도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양배추의 부작용과 양배추의 효능 세 가지, 그리고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먹는 방법까지 양배추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에는 칼륨, 칼슘, 비타민C, 비타민U, 식이섬유 등 정말 많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들어봤는데 비타민U는 뭘까요? 사실 비타민U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비타민U는 S메틸메티오닌이란 성분인데요. 괴장치료에 효과가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타민U로 불립니다. U는 괴양의 영어로 얼서의 첫 글자를 가져와 비타민U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성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양배추의 첫 번째 효능이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식도의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효능이 있습니다. 위식도의 염증이 있어 빨갛게 헐어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공복의 명치 끝, 배의 윗부분, 명치 있는 부근이 쓰리고 아픈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증의 원인이 염증 때문인데요. 이 염증을 비타민U, S메틸메티오닌이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U는 위점막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고 위염과 위궤양을 억제하며 위암이 발생하는 것까지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U는 간의 해독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촉진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간세포의 손상을 예방하여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비타민U는 십자화과 채소에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십자화과 채소에는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 무 등이 포함됩니다. 100g당 S메틸메티오닌 함량을 살펴보면 배추의 39mg 무에는 11mg 브로콜리에 18mg 양배추에는 무려 46mg으로 십자화과 채소 중에서 가장 많은 함량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는 부위에 따라서도 비타민U의 함량이 달라집니다. 푸른색의 겉잎, 하얀 속잎, 그리고 심지로 구성되는데요. 100g당 겉잎에는 26.1mg, 속잎에는 46.4mg, 심지에는 30.6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겉잎보다 송잎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일은 껍질을 꼭 함께 드시라고 했었는데요. 양배추는 반드시 겉잎을 먹어야 할 필요는 없겠지요. 양배추의 두 번째 효능은 항암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항암작용이 뛰어난 글루코시놀레이트란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에 의해 설포라판과 인돌삼카비놀이라는 성분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인돌삼카비놀은 호르몬의 균형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 대사에 영향을 미쳐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여성의 호르몬 관련 건강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 자궁경 부암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미국 미시건 주립대 연구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양배추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한 여성들이 일주일에 1회만 섭취한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률이 72% 낮은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백혈구와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의 조율 능력이 뛰어나 특히 방광암, 유방암, 간암 등의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배추의 세 번째 효능은 정말 중요한 효능인데요. 바로 몸의 진액을 보충해주는 효능입니다. 몸의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몸에 좋은 약을 드셔도 효과를 못 볼 수 있고요. 온몸 구석구석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몸의 진액이라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혈액, 림프액, 조직액, 음식물 섭취 시 흡수되는 영양물질, 몸 안의 조직에서 분비되는 점액질, 호르몬 등 우리 몸 안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체액이 바로 진액입니다. 몸 안의 모든 수분 같은 것들은 전부 진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진액이 몸에 부족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손발이 차거나 저린 경우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혈액순환의 문제가 바로 혈액 속의 진액이 부족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혈액 속의 진액, 수분이 충분해야 손발 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관지의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건조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먼지 같은 작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자극을 강하게 느껴 기침이 나고 목이 칼칼하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거나 쉰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위장의 조직들이 수축되는 현상으로 위축성 위염이 나타나고 심장의 진액이 부족하면 심장에 열이 오르고 심장 박동이 빨라져 가슴이 두근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계속되면 공황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점점 뻣뻣해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증상도 많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목, 어깨 등의 근육이 뭉쳐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도 몸 안에 진액,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부족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물을 마시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물을 마시면 몸의 수분이 보충이 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신 물이 몸속 구석구석 스며들게 하여 몸의 진액을 보충해주려면 물만 마셔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몸속에 잡아둘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양배추인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몸의 진액 보충을 위해 양배추를 처방하는데요. 양배추는 몸의 진액을 채우고 뇌를 보호하는 뇌수와 뼈 속의 골수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양배추도 잘못 드시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양배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 네 가지 유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입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특정 당분이 가스를 형성하게 되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장이 팽창되고 복부팽만이 일어나며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이 있는 분들입니다. 위장점막이 위축되어 있고 변성이 심한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은 양배추가 몸에 잘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속쓰림이 심해집니다. 공복 속쓰림에는 양배추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식후에 속쓰림이 있는 분이라면 위장점막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 양배추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양배추를 드실 때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살짝 쪄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양을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한번 드실 때 150g 정도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갑상선의 기능을 방해하게 됩니다. 양배추를 지속적으로 드신다면 갑상선 저하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이트로젠에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이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쪄서 드시라는 것입니다. 다만 갑상선에 문제가 전혀 없는 분들이라면
양배추를 생으로 조금씩 드시길 바랍니다.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항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좋은 성분인데요. 양배추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성분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양배추를 생으로 드셔서 양배추의 좋은 효능을 통해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고혈압이나 뇌경색 등의 문제로 혈전용해제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양배추를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K는 지혈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혈작용이 뭘까요? 혈액을 빨리 굳게 하는 거죠. 그런데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게 되면 비타민 K와 충돌하게 되어 복용하는 약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배추를 드실 때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U, 비타민 C 같은 좋은 성분들이 열에 약하여 조리 과정에서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를 생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됩니다. 이때 양배추만 갈아서 드시면 맛이 없어 마시기 힘드시잖아요. 양배추와 함께 갈아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보약이 되는 음식 알려드릴게요. 바로 사과와 당근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서 드시면 정말 좋은 장수 식품이 되는데요. 당근은 혈액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눈 건강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사과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여 천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세 가지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정말 좋은데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을 묽게 하여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변비에 정말 지켜약이 되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를 함께 드시면 이런 효능들이 극대화가 되어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으로 드시라니까 혹시 농약이 걱정되시나요? 또한 양배추가 농약 범벅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양배추가 농약 범벅인지 재배 과정을 살펴보며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를 키울 때 농약을 많이 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40일 정도 된 양배추입니다. 모종이 되는 사이즈죠. 이때부터 농약을 많이 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60일 정도 된 양배추이고요. 이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배추의 모양은 아니지요. 아직 더 많이 자라야 합니다. 다음은 100일 정도 재배된 양배추입니다. 잎이 생각보다 많이 크죠? 양배추의 모양은 보통 동그라니 공처럼 생겼는데 이것은 꼭 다른 채소같이 생겼습니다. 120일 정도 되면 이렇게 자라는데요. 가운데 동그랗게 생긴 게 있죠? 이것은 결구라고 하는데요. 공처럼 생겼다고 해서 결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는 양배추예요. 결구를 겹겹이 싸고 있는 잎이 있기 때문에 농약을 아무리 많이 쳐도 우리가 먹는 양배추에는 농약이 닿질 않아요. 농약뿐 아니라 다른 이물질도 거의 묻지 않아요. 양배추에 농약을 많이 쓰는 것은 맞지만 보셨다시피 농약이 묻은 잎은 다 제거하고 결구만 유통되기 때문에 양배추에 농약은 거의 묻어있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결구가 생길 때쯤이면 벌레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농약도 더 이상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구가 생기고 20일 정도 더 키우면 우리가 먹는 양배추 크기가 되는데요. 이때 양배추를 수확하여 겉에 농약 묻은 잎은 다 잘라내고 깨끗한 결구만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양배추 드셔도 되겠죠? 혹시나 걱정되신다면 농약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양배추를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농약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달달한 단맛이 좋은 복숭아가 당뇨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